학기부터 맥주와 함께하죠. 일상이잖아요. 소금 버터 브레드. 어떻게 버터랑 소금을 같이 넣을 생각을 했지? 원래 스크립밥을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먹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냐면 스카이퍼 하면은 약간 저한테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사회활동을 안 할 때니까 좀 약간 돈 주고 와야 되는 곳 해서 내가 언제 저기 한번 간다 했는데 오늘 왔네요. 이런 게 성공이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현입니다. 제가 오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서울 월드컵 경기장 스카이펍에 도착했는데요. 불러서 오긴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뭘 해야 하죠? 저희가 네. 서울이랑 세븐브루이랑 합작해서 만든 맥주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혹시 맥주 좋아하세요? 저 당연히 좋아하죠. 1일 1맥주 하다가 위에 구멍 뚫릴 뻔했어요. 혹시 어떤 순간에 맥주와 함께 하는 걸 좋아하세요? 맥주는 약간 보람찬 순간에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아 오늘도 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아 오늘 좀 뿌듯했다, 아 오늘 좀 성공했다 이럴 때 딱 집에 누워가지고 비록 좁은 반지하지만 맥주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샥 나만의 세계로 갑니다. 이제 한 모금 하잖아요? 아, 이게 사는 거지. 맥주 하나라면 어떤 고달픈 일도 버틸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캔 디자인 한번 보시고 이걸 평가해 주신다면? 캔은 약간 제 생각에 맥주는 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걸 이렇게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올릴 때 이제 침대에 새하얀 이불보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흔들어주면서 맥주 마신다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빨간색과 검은색의 조화가 FC서울을 상징하고 여기 로고도 적혀있고 1983 얼마나 정통 깊습니까?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서울의 철학과 그런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또 굉장히 힙해요. 특히나 뭔가 경기장 와서 인증하기에도 잔디랑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고 아 그리고 이거 진짜 포인트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레드 병따개까지 포인트로 해놓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또 스카이펍에 오면은 이런 재미가 있단 말이죠. 컵에도 FC서울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또 이게 맥주를 이렇게 많이 따르다 보면은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좀 기울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FC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봐봐요. 거품 하나 안 나죠. 색깔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따랐을 때 그 누런기가 돌면은 뭔가 그냥 맥주 같다 싶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예 색깔 자체가 붉은 빛이 돌면서 이게 좀 약간 FC서울의 색깔을 잘 맥주에도 담아낸 것 같아서 감동이네요. 잘 만들었네. 이제 다채롭게 좀 어떻게 칵테일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어제 좀 만들어봤거든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제 FC서울주 레시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FC서울 1983 맥주.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가면 볼 수 있는 다크라거나 흑맥주 숟가락 하나. 자, 먼저 맥주를 거품이 나지 않게 따릅니다. 혹시 거품을 많이 따라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치킨집 가가지고 맥주에서 거품 이따만큼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이가 없어요. 약간 이거 거품을 팔겠다는 건지 술을 팔겠다는 건지 해가지고 자,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따라주시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숟가락으로 정말 똑똑똑똑 한 방울씩 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FC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섭에 들어오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빨간색과 검은색? 이러면서 접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열심히 연구 과정을 거쳤습니다. 100만 번의 시도 끝에 완벽한 비율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이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몇 초에 몇 방울씩 따라야 되나를 정말 치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좀 더 빨리 따라 볼게요. 오, 됐습니다. 어때요? 요거 이렇게 해놓고 저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교시 서울의 승리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또 비춰놓으면 와 완벽하다. 어때? 여기 보면은 약간 빨간 빛이 돌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만든 FC 서울주입니다. 이러고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보시면은 맛이잖아요? 하, 색깔이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꾸준하고 한결같은 FC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장 오셨을 때는 솔직히 이거 하고 언제 하고 있겠어요. 그냥 이거 맛있게 드시고 일단 집에서 이제 뭐 좀 고급스럽게 직관을 하면서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뭐 같이 먹으면서 축구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좀 경기장에 함께 있는 생생한 기분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향이 되게 진하고 맛이 깊어요. 근데 막 목 넘김이 너무 불편한 탄산이 톡 쏘는 느낌 전혀 없고 적당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풍미 있는 그런 맛인데 꽃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걸 먹으니까 또 비 오는 날에는 약간 김치전, 파전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해가 쨍쨍한 날에는 피자, 치킨 이런 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운 음식이랑도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 같습니다. 생각하는 제일 잘 어울리는 음식? 치킨은 웬만하면 다 어울릴 것 같고 감자튀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만들다가 저희가 맥주 광고를 뺄게. 여기 경기장에서 틀어주시나요? 하프타임 때? 한번 나오는 거 보고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지 근 몇 년이라 그랬죠? 성공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지 근 40년. 드디어 해냈다. 아, 서울 맥주. 아니 이런 걸 시키시면 어떡해요 진짜. 광고죠? 광고답게 랄랄랄랄랄라 FC 서울 맥주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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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저 못하겠어요. 아,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스카이 라운지 뷰 진짜 좋다고 장래 아나운서님이 아예 제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왔네요. 서울 맥주 약간 담당자님 망했다라고 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해요. 서울 1983 여러분 이제 먹고 싶죠? 마시고 싶죠? 가지고 싶죠? 전국 GS25 편의점에서 판매합니다. 이건 내 거.